제2장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 순환장애와 세포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부터 암까지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세포의 산화와 파괴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세포가 스트레스와 독소에 노출이 되어서 먼저 세포막이 산화가 되고요. 그리고 세포 안에 중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젤 안에 있는 핵이 산화가 되어서 만성질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흔하게 생기는 질환이 염증세포인데요. 이 염증세포는 이제 세포막이 파괴가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뭐 간염, 위염, 장염 이렇게 뒤에 염이 붙어 있는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더 진행이 되면 부전세포 단계로 가는데요. 부전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파괴가 되어서 세포의 기능이 10%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 단계는 이제 뇌경색, 심근경색, 간경화, 동맥경화, 십이지장 궤양과 같은 뒤에 경색이나 경화, 궤양이 붙은 질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질환이 더 진행이 되면 세포의 핵이 변이가 되고 파괴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포로 변이가 되는 거죠. 이 단계가 이제 종양세포 단계가 됩니다. 양성종양, 악성종양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두 번째 원인은 이제 혈액순환장애, 또 림프관, 림프순환장애가 원인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정상적인 혈관은 이렇게 넓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고 여기에 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혈수판 같은 노폐물 독소가 쌓이게 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차츰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또 림프관도 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또 대부분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암과 만성질환의 병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든 만성질환의 그 원인은 우리 몸에 쌓이는 노폐물 독소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로 음식물로 통해서 들어오는 게 가장 많은데 잘못된 식습관이나 오염된 특히 독성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고요. 이것이 특히 이제 위장 외벽이나 담도 이런 소화기 계통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혈액 림프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파급이 되고요. 그래서 각 조직에 또 쌓이게 되고 이 상태가 되면 혈액이나 림프액 조직액이 다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과 림프관에 폐색과 정체가 일어나고 그러면 세포에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들게 되니까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 장애가 오고요.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세포가 완전히 이제 질식사 아사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럴 때 생기는 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살 수 있는 혐기성 세포인 것이죠. 이렇게 암과 만성질환이 세포 파괴와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